자, 우선 당점은 정방향 중단 3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수구가 오른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3시 방향 3팁의 당점이고요. 그 다음 수구가 진행하는 기준 라인은 하단 장쿠션 두 번째 포인트와 단쿠션 코너를 연결한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따라 중단 3팁의 당점으로 수구를 진행시키면 수구가 단쿠션, 장쿠션, 장쿠션을 거쳐 반대편 코너 근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라인의 범위는 하단 장쿠션 두 포인트부터 두 포인트 반까지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구가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단쿠션 코너를 향해 수구를 중단 3팁의 당점으로 진행시키면 반대편 코너 근처에 도착하게 되는데 참고하실 점은 당구대의 크기에 따라 수구의 라인 범위만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라인은 도대체 왜 알아야 되는 걸까요? 바로 이런 배치를 득점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배치 같은 경우는 옆돌리기 두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단장장을 이용해서 코너 근처의 이적구를 득점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 라인의 범위를 알고 있으면 득점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같은 경우도 이적구 근처를 지나가는 라인이 라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따라 수구를 중단 3팁의 당점으로 진행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요. 샤퍼 같은 경우는 너무 살살 치게 되면 수구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격감을 살려서 수구를 진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1적구 근처를 지나가는 라인이 라인 범위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는데요. 이렇게 라인 범위를 살짝 벗어났을 때는 좀 더 깊숙한 코너로 샤퍼를 늘려서 수구를 진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1적구 근처를 지나가는 라인이 라인 범위 왼쪽으로 살짝 벗어나 있을 때는 원쿠션 지점을 조금 내려서 그러니까 1적구와의 두께를 약간 두껍게 조절해서 수구의 각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치에서 막연하게 리버스 샷으로 공략하지 마시고 단장장 라인 범위를 응용해서 득점 확률을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배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수구와 1적구의 각도상 뒤돌리기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라인을 따라 수구를 진행시켜서 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적구가 약간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원쿠션 지점을 살짝 내려서 수구를 부드럽게 진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구와 1적구의 거리가 멀 때는 중하단 당점으로 수구를 진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치에서는 4시 방향 3팁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단장장 공략을 위한 기준 라인을 같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공!